오늘은요, 6가지는 빼놓지 말고 먹어야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제목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요, 이 6가지 영양제는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먹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요즘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도 모르고 또 치료가 안 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근본적인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자들은 고통만 계속 받고 있죠. 아토피성 피부염도 알레르기성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류들 이런 것들도 자율신경 조절의 실패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못 고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인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이지 않느냐.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육체가 건강해야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런 것들까지도 다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밸런스를 잘 맞추어 주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영양이 가장 첫 번째로 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먹고 나면 움직여야 된다. 운동하고 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된다. 휴식 취하고 나면 또 먹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뱅뱅 돌아가면서.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져봐도요, 휴식, 잠자는 거잖아요. 한 8시간 잔다. 운동,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 8시간. 영양, 여러분 8시간 먹나요? 하루 3끼 먹어도 뭐 30분이면 끝난다. 뭐 다 해서 1시간이면 끝나는데 여러분들 먹는 것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먹는 시간도 생산적인 시간의 하나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따지고 그 다음에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시키고 이러느라고 몸은 점점 나빠져가고 있더라 라는 건데요.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좀 챙겨 드셔 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먹어야 되는 6가지 이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뭐 분류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 내가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을요,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그 특징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영양분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여러분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문제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혈당이 올라간다. 먹은 걸 잘 없애버리면, 움직여서 잘 없애버리면 괜찮은데 못 없애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밥, 감자, 고구마 이걸 먹게 되면 우리 입에서 분비되어지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그런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대부분 입에서 소화가 출발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위장에서는 거의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져서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을 거친 뒤에 포도당이 되어져서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혈액에서 돌아다니다가 세포에 가서 이용되어져서 이산화탄소가 되어진 뒤에 최종적으로 폐를 통해서 배출되어진다. 이 포도당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가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거 먹었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에너지, 여러분들 힘을 만드는데, 저 힘이 없으신 분들 왜 힘이 없느냐? 밥을 먹었는데 포도당으로 되어진 뒤에 가스화가 안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 없으신 분들은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몸속에 소화를 시키고 난 뒤에 다시 세포 속에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체크를 하면 몸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결국 이렇게 지방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뱃살로 쌓이게 되어진다. 자, 탄수화물에는요, 이렇게 분해가 되어지고 에너지화 되어지는 이런 탄수화물도 있지만, 반대로 웅나물과 같은 탄수화물인데 에너지화 되어지지 않고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어지지 않고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그냥 배출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식이섬유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역, 다시마, 배추 종류들, 우엉, 무순, 뭐 다양하죠. 무슨 역할을 하느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여러가지 성분들을 붙잡고 빼내준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메가3를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오메가3를 드시는 그 시간대는요, 식사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더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식사를 하다 보면 채소류를 많이 먹잖아요. 이 채소류를 먹고 나서 오메가3 또 같이 먹어버리면 이 식이섬유질에 오메가3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붙어서 빠져나간다.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식이섬유질, 채소류, 김치 이런 걸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요, 유산균을 증식 잘 되도록 해주는 집이 되어집니다. 이 식이섬유질은 유산균들의 집이 되어진다. 그래서 잘 챙겨 먹으면 균도 더 잘 살게 해준다. 그 다음에 장 청소가 잘 되게 해준다. 유산균이 증식이 잘 되고 장 청소가 되어지고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배설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장 누수를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을 잘 챙겨 드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탄수화물만 봐도요, 이런 기능들을 한다. 예, 탄수화물,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먹고만 있는 게 아니다. 내 몸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식이섬유질이다. 그래서 영양분이 되어지는 포도당이 되어지는 당뇨를 만드는 이런 탄수화물은 되도록이면 좀 줄이는 게 좋고요, 채소류 이런 것을 왕창 늘리는 것이 내 몸에는 훨씬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꼭 빼놓지 말고 꼭 먹어야 되는 거, 식이섬유질이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백질류입니다. 이 단백질 우리 왜 먹고 있느냐, 여러분들 모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주로 뭐 먹는 게 고기류들,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중에는 두부류 이런 것들, 생선, 계란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거 먹는데 먹는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먹고 나면요 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화 흡수가 되어지지 않으면 완전 꽝인 거죠. 완전 꽝. 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더라도 소화가 잘 되도록 먹어야 된다. 소화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위산이 위장에서 잘 나오도록 한다. 나는 잘 나오는지 잘 안 나오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미리 먹어주는 겁니다. 먹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C하고 음식에다가 소금을 잘 넣어서 드시면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위산 필요하죠. 그 다음에 소화효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 네, 소화는 잘 되어지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어져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단백질은요, 입속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위장에서 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장에서 소화되어진다. 위장의 환경이 맞아야 된다. 그게 위산과 소화효소가 있어야 된다. 분비되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고기 단백질은 펩타이드로 바뀌고 펩타이드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제 위장에서 잘라지는 거죠. 단백질이 펩타이드로 잘라지는 거, 위장에서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잘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펩시노겐은 펩신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이 펩신이 위산에 의해서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있어야만이 이 단백질이 펩타이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위산이 있어야 된다, 펩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소화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고
단백질은 위장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펩타이드가 분해를 시킨 뒤에 아미노산으로 되어집니다. 각종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장에서 흡수가 되어집니다. 이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서는 이용을 해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여러분들 근육 만드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지 못하면 면역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면 아미노산이라도 챙겨 드시면 된다. 물론 두부 같은 거 식물성 단백질도 드시면 좋죠. 자, 이거 어디 쓰느냐. 에너지원으로도 쓰인다. 세포를 생성을 하는데도 쓰인다. 조직을 만드는, 즉 뭐 근육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몸속에 콜라겐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머리카락 만드는 데도 쓰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 안 나거나 없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고 소화를 잘 시켜주면 머리카락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조혈,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여러분들 몸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각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내 몸에서 나오는 각종 호르몬. 하지만 이 탄수화물보다요 더 염증을 많이 만드는 게 이 단백질, 그 다음에 이 펩타이드 이겁니다. 아미노산은 염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염증들은 대부분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류, 펩타이드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을 먹었으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어야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중에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단백질을 줄이거나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누수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제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네, 염증이 줄고, 염증이 주니까 피로가 줄게 되어진다. 점점 더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 네, 이 단백질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네, 식이섬유질인 탄수화물 하나 꼭 챙겨 먹어야 되고, 두 번째 단백질을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소화가 안 되면 먹어도 닭광이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지질입니다. 지질, 네, 또 다른 말로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질의 한 성분 중에 하나가 지방인 겁니다. 네, 주로 고기류를 먹다 보면 지방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육고기 속에는 대부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 네. 이건 어떤 지방을 말을 하느냐면, 그냥 쉽게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먹다 보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열이 가해지니까 기름이 녹아서 나오는 건데 그걸 받아서 놔두면 굳잖아요. 이게 포화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쇼트닝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화지방의 일종이죠. 대부분 좋지 않은 지방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방, 포화지방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생선 속에 있는 지방, 불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실온에서도 굳지 않고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또 식용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포도씨유, 뭐 아마씨유 뭐 이런 것들 다 액상으로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포화 지방 안에는요, 좋은 불포화 지방, 나쁜 불포화 지방도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나쁜 놈이 뭐냐면 오메가6 지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다 좋은 지방이고, 오메가6 지방산은 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심지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잘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질이 또 있다. 유동성이 낮다. 뭐 이런 성질이 있는 건데요. 식물성 기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식물성 기름 속에 대부분 50% 이상이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식물성 기름류들, 그거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즐겨 먹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 먹는다면 동물성 지방을 먹는 게 맞다. 즉 생선의 기름, 오메가3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게 맞다.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식물성 기름에는요. 심지어 참기름, 들기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좋은 게 아마씨유,
이거는 오메가3가 오메가6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기름을 골라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아마시오 같은 그런 기름을 드시는 게 더 이익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유들은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리파제와 같은 그런 효소에 의해서 지방산하고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놈으로 잘라져서 우리 몸속에 흡수되어져 들어간 뒤에 다시 해체 모여 해서 이 불포화 지방인 오메가3나 이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걸 먹고 나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또 세포막의 구성성 분이 된다. 대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 또 항산화를 시켜주기도 한다. 불포화 지방산에는요 이중결합이 들어있는데 그 이중결합이 항산화를 시켜주는 것에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네랄이라고 하면 뭐 무기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몸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미네랄은 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아연, 구리, 식이요황이라고 하는 거, 이런 종류들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제일 중요한데 나트륨이 제일 천대시 받고 있죠. 자, 봅시다. 나트륨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몸에 세포가 들어있고 이 세포가 나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세포의 바깥에는 나트륨이 존재하고요. 세포의 안에는 칼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대사가 안 됩니다. 뼈 속에는 칼슘이 차 있는데 이 칼슘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지만 세포에 나트륨이나 칼륨이 없으면 그냥 아웃 돌아가십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나트륨, 칼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칼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칼슘은 열심히 챙겨 먹는데 나트륨 챙겨 먹는 사람 있나요? 칼륨 챙겨 먹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나트륨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병이 와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네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나트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먹은 칼슘, 마그네슘류는 모두 다 위장 속에 들어오면 녹아서 이온으로 바뀝니다. 위장 속에 와서 이온 칼슘이 되어진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거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 흡수되어져 들어와서 뭐하는 데 쓰이느냐, 전해질, 전기를 연결시키는, 전기를 생성을 시키는 이런 데 이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전해질 형태로 존재하는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근육이 잘 움직이기도 어렵다, 심장도 잘 뛰기가 어렵다,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효소를 만드는데 특히 아연은 우리 몸속의 각종 호르몬의 화학적 구조를 잡는데, 모양을 잡는데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효소의 모양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아연, 구리 이런 미네랄들,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미네랄류는요 어떨 때 잘 흡수가 되어지느냐, 디펩타이드가 붙어 있을 때 또는 킬레이터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럴 때가 어떤 거냐면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과 미네랄이 결합되어져 있을 때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 자,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류 뭐 익히 있다 잘 알고 계시겠죠. 비타민류 종류가 너무 많다. 네, A, D, E, K도 있고 B, C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 주로 먹게 되어지는데요.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가끔은 흡수가 훨씬 더 잘 되어지는 또는 활성형 비타민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골라서 드시는 게 굉장히 이롭다. 몸에 훨씬 더 작용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타민류가 하는 역할, 온몸에 자율신경조절부터 시작해서 신진대사부터 시작해서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고 항산화도 시켜주고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비타민 내 몸을 돌리는데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 중에서 저한테 비타민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순서대로 꼽아봐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제 방송 보시면 비타민C 영상이 한 50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굉장히 많고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왜 저는 비타민C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타민C, 두 번째 비타민B입니다. 자, C와 B는 전부 다 수용성이고요. 고해도 소변으로 나가는데 소변으로 나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다른 영양제들과의 차이점. 소변으로 나가면서도 일을 한다. 항산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C, B, 그 다음에 비타민 D. 네. D가 특히 한국인들한테는 많이 부족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뭐 병원만 가면 비타민 D 부족한지를 체크를 해주고 또 계속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사로도 놔주고 있는데요. 열심히 챙겨서 먹는 것도 괜찮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빛에 내 몸을 노출시키는 거다. 그러면 내 몸에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가 늘어나는 메커니즘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햇빛을 쐬라. 햇빛을 쐬는 게 또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자외선 빛이 나오는 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쐬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빛을 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 U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C, B, A, D, E, K 잘 챙겨 드셔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C나 이런 거는 계속 매일매일 열심히 많이 드셔야 되고 비타민 B는 뭐 하루에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A, D, E, K도 하루에 한 개 정도만 드시면 된다. 일반적으로 포장 단위, 채소 단위로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한 개만 잘 먹어도 내 몸이 돌아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다. 안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비타민C 없으면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아, 이건 절대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하긴 좀 어렵네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요. 안 먹을 수가 없네요. 네. 절대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있는 거다. 대한민국 사람한테 가장 어울리는 유산균은요, 김치 유산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중에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김치 유산균을 좀 골라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김치 유산균을 요즘 좀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를 모아서 괜찮은 음이 어떤 것인가 지금 고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네,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김치 유산균을 먹자. 하는 건데요. 자, 김치를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유산균을 먹기가 힘드신 분들은 김치를 열심히 먹으면 된다. 그 다음에 요구르트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죠. 유산균이 들어있는 요것도 좀 잘 챙겨 드시면 단백질도 먹고 균도 먹고 좋죠. 뭐 하는 데서 넣은 거냐? 장 면역이다. 여러분들 면역의 거의 8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잘 유지를 하려면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 누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장 누수가 안 되도록 하려면 유산균도 잘 챙겨 먹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장이 튼튼하려고 해도 위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위장의 아래쪽에 있는 장기는 그냥 다 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장, 대장뿐만이 아니라 뭐 뇌, 간, 신장, 췌장, 담낭 뭐 등등 모조리 다 망가져간다. 소화가 안 되면 모조리 망가져간다. 그래서 소화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산균을 잘 챙겨 먹으면 장 누수도 예방할 수가 있다. 열심히 챙겨 먹어서 장 속의 균들이 잘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를 한다. 유산균이 발생되어진 유해물질을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억제도 시켜준다. 특히 장 속에서 부패가 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죠. 유산균이 존재하면 발효가 일어나고요. 부패균이 존재하면 썩습니다. 그래서 장 속에서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냄새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막아주고 부패균이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산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도 관련되어져 있죠. 호르몬 물질 생산에도 기여한다. 그래서 우리 장이 튼튼하면 장에서 나오는 각종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나온 호르몬이 다시 우리 몸속에 여기저기 작용을 해서
간 기능, 위장 기능, 뇌 기능, 심장, 뼈, 췌장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유산균이 장 속에 잘 들어있어야 각종 호르몬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도 절대 빼놓지 말고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탄수화물 중에서 식이섬유질, 그 다음에 단백질류들 중에서 아미노산을 챙겨 먹자.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는 오메가3를 먹자.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는 소금을 먹자. 비타민류 중에서는 비타민C를 먹자. 유산균은 김치 유산균을 먹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걸 다 모아보시면 뭐가 되느냐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챙겨 드셔 보시면 여러분들 몸이 점점 확확 바뀌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자, 비오유기소 잘 챙겨 드셔라. 결론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